네, 안녕하십니까. COPM의 김진영입니다. 네, 이번에는 어려운 국내 사정에도 불구하고 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 CEO분들을 한 분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저희 회사는 액체생검 전문기업이고요. 네. 알파리키드 검사라고 해서 이제 암 환자분들 대상으로 검사 그냥 단순하게 체열만 해서 피 검사를 통해 이제 뭐 암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그리고 그 각 환자분이 어떤 유전적인 변이가 있어서 이런 암이 발생했는지 뭐 그거에 대해서도 좀 알 수가 있고요. 그리고 그 발생한 변이에 적합한 치료제가 있는지 그런 정보를 받으실 수 있는 검사 부분입니다. 아.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뭐 주요 3기, 4기 고용암 환자한테 대상이 되는 알파리키드 100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. 지금 뭐 여기 앞에도 있지만 암 조기 진단을 할 수 있는 플랫폼도 현재 개발을 하고 있고요. 네. 그래서 네, 향후 몇 년 내에는 이제 정상인들 대상으로 이 정상인 환자분 건강검진을 받으셨을 때 과연 암에 걸릴 확률이 또 어떻게 될지 그런 가능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검사를 네, 시장에 런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. 아, 네. 그 췌장암이 그 진단하기 이제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잖아요. 아, 예, 예. 이제 그런 경우도 이제 접근이 가능한가요? 지금 저희가 연구하는 그 조기 진단 암 중에는 췌장암도 포함은 되어 있고요. 아, 네. 그래서 네, 췌장암도 저희가 이제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고 난다면 이제 네, 뭐 예측하기가 어려운데 조기에 좀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DNA를 분석하니까 네. 그 췌장암을 꼭 뭐 저 물리학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. DNA 판단이기 때문에 더 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아, 예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